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최근 개인 투어 결승에서 만났던 두 선수죠. 네. 어떻게 보면 또 오늘의 가장 빅매치 네.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는 단식과 복식 모두 승리를 챙겼던 팔라존 선수입니다.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오, 살짝 짧은 쪽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음 공 배치는 네, 너무나 좋아진 지금 모습인데. 네. 팔라존 선수가 반대쪽에 가서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대로 뒤돌리기 자, 5 쿠션 라인으로 시도를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네 얇은 두께로 공략을 했죠. 아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량도 뭐 잔뜩 사용하고 네. 좀 넉넉하게 시도를 했는데 전혀 짧아지는 기색이 지금 보이지 않았어요. 자, 루피체넷 선수 오늘 1세트 또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줬던 모습 한 차례 우선 만들어냈죠. 네. 첫 득점 좋습니다. 네, 상당히 안정감 있게 시도를 합니다. 지금은 길게 앞돌리기 시도인데요. 정확하게 포쿠션으로 노리는 각도인데 오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마지막 여기서는 아. 네. 놓치네요. 상당히 수준 높았던 시도였고 일목적구 지금 처리도 굉장히 잘했어요.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득점이 안 됐을 시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 공격을 참 잘해줬습니다. 팔라존의 2이닝 지금 팔라존 선수가 또 이 공을 풀어내야 되는데 자 역회전을 사용해서 길게 세워친 공인데 자 각도가 좀 너무 서버렸네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TS 퍼펙트 큐르도 2연속 기록하기도 했죠. 네. 뭐 팔라존 선수의 이번 시즌 모습은 가히 대단하죠. 네. 네. 뭐 세계 대회만에 또 우승을 해냈고 루피체넷 선수도 굉장히 적응력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 붙어 있는 공을 직접 시도하고 섬세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내네요. 자, 오늘 뭔가 팀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참 어려운 배치인데 네. 다른 공을 공략하기보다는 어려운 공에서도 정확함을 찾는 네. 굉장히 좋은 자신감 있는 선택. 강하게 끌어줬습니다. 아. 확실히 테이블 반발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짧은 각은 더욱더 짧아지게 나오는 각도 형성 보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네. 똑같이 발을 움직이네요. 팔라존 뒤돌리기
네. 또 이번 시즌 팀 리그는 새로운 팀도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승했던 웰컴 자축은행 웰뱅 피니스가 네. 사실 좀 전략이 좀 약화됐거든요. 쿠드롱 선수가 빠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팀의 균형은 굉장히 좀 평준화가 된 네.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팔라존, 아우, 아, 이번에 네. 아쉽게 놓칩니다. 두 선수가 지금 철저하게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는 지금 모습이죠. 집중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경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이 팀원들과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네. 이렇게 지켜보면서 경기를 펼치는 게 팀리그에서 가장 네,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뱅크샷. 자, 네. 들어갑니다. 아, 이 어려운 배치를 이렇게 또 쉽게 해냅니다. 네. 자세도 쉽지 않은데요. 네, 정확한 지금 일목적구 두께 맞았고요. 한 쿠션 더 맞은 이후에, 오, 노렸던 쪽이 아니었나요? 네. 어허. 체넷 선수가 득점 이후에 손을 흔들었는데, 네. 자, 안쪽으로 시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옆 돌리기가 연결이. 잘 네.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3점. 루피 체네 선수 맞죠? 지금 이 세트를 가져오게 되면 지금 3대 0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죠. 무조건 우선 승점 획득은 1점이라도 하는 경기 진행이 되겠네요. 자, 지금 파란 공 일목적으로는 맞춰낼 수 있는 각이 없어 보이는 지금 형태인데, 자, 어떤 공략을 보여줄까요? 네. 파란 공 오른쪽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자, 내려오는 각도가, 와, 들어가네요. 네. 루키 체넷. 완벽하게 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길은 없는 길이죠. 네. 이렇게 빠르게 시도를 해서 예. 마지막에는 각을 더 좁히는. 아. 또 엄청난 득점을 보여준 루피체네 선수. 네, 정말 엄지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득점 나왔습니다. 자. 강하게 충돌 나지 않고 한번더 내려오는 각이. 아. 장타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네. 그첫 번째 뱅크샷이 뭐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속으로 좀 이어나간 모습, 네. 상당히 좋죠. 3세트를 꼭 따내야만 하는 팔라존. 스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좋습니다. 아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각도를 또 정확하게 네. 옆돌리기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전에 무려 17kg이나 감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팔란 선수 굉장히 사실 좀 하체 많이 좀 나와 있었는데 지금 슬좀 슬림해졌어요. 네. 엄청난 노력을 하셨죠.
했던 팔라존 선수입니다. 네.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득점. 뭐 효과를 톡톡히 봤죠. 뭐 지난 대회에서 우승까지 해내면서 다시 또 팔라존 선수의 그 퍼펙트한 경기력이 좀 나왔는데. 별명이 이제 퍼펙트 가이가 됐죠. 네. 연속 2점.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이제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붙어 있는 공. 네, 두꺼운 두께로 처리하고 대회전. 나잘 네. 내려갔습니다. 이제 한점 차.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는 지금 휴원스 레전드 팀인데, 그렇죠. 어떻게 팀의 에이스 다운 지금 팔라준 선수가 확실한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 오, 지금 이 공이 뒤쪽으로 가능해요? 자, 이게 네. 들어갔어요. 지금 조금 얇은 두께 맞으면서 상당히 긴5 쿠션 진행인데, 자, 보시면 노란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었죠.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라인. 아하. 행운의 득점. 네, 한 차례씩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6대 6 동점. 네. 팔라존 먼저 장타를 기록합니다. 팔란 선수 뭐 득점되는 모습을 보면 가끔은 정말 기계 같은 아, 득점을 그렇죠. 해내요. 분명 어려운 형태인데 쉽게 풀어나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정확하게 뭐 치는 선수들도 있지만 확실하게 감각을 좀 살려내는 그런 득점들이 좀 많은 팔라조 선수 모습입니다. 자, 이 공도 들어갑니다. 원뱅크까지 이어지면서 연속 7점. 두 세트를 지금 빼앗긴 상황에서 팔라준 선수가 확실히 흐름을 좀 끊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뱅크샷 특전까지 연결이 잘 됐습니다. 네, 여기서 오픈 브릿지 또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팔라존 선수는 오픈 브릿지 사용 비율이 굉장히 네, 높죠. 그렇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오픈 브릿지 사용을 할때 가장 뭐안 좋은 부분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이 사실 위에서 감싸주고 있는 게 안정감이 좀 있죠. 그렇지만 뭐 팔런 선수가 워낙 깨끗하게 샷을 앞쪽으로 내미는 선수다 보니까 부담 없이 오픈 브릿지 사용을 자주 해요. 저 뱅크샷 아, 놓칩니다.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굉장히 좁은 틈이었는데, 노란 공에 먼저 맞고, 이렇게 득점이 안 되는. 만약에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득점이 됐으면, 또 다음 공 연결이 또 되기 때문에, 퍼쿠션으로 노렸던 시도였죠. 아, 왼손으로. 자, 원뱅크. 네, 네. 쳐내. 아, 바로 쫓아갑니다. 상당히 또 깔끔하게 아주 쉽게 해결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하얀 공을 이용해서 이제 옆돌리기인데요.
넓은 쪽보다는 좁은 쪽으로 시도를 합니다. 오, 살짝 휘어졌는데. 크게 벗어났습니다. 일목적구 맞고 내공의 움직임이, 네. 투쿠션으로 진행이 될때 벌써 상당히 커진, 네. 전혀 득점이 되지 않는 라인으로 만들어져 버렸죠. 네. 이제 5이닝. 3세트 남자 단식은 15점이 걸려 있습니다. 회전 줄여주고, 빗겨치기 대회전. 자, 마지막까지 힘이 아주 정확하게 남아있네요. 발라준 선수가 2세트를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지금 해줘야 되는데, 우선 지금까지는 몰입이 참잘돼 있는 네. 모습이에요. 루피첸의 선수도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었는데, 자, 앞선 옆돌리기 좀큰 실수를 한번 했죠. 아, 오, 이번에. 지금 이 공이 뒤쪽으로 힘이 있나요? 아, 가지 못하죠? 오, 오, 계속하는데요. 끝까지 와, 가네요. 네. 또한번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정확하게 직접 시도했던 네.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득점이 안 되고, 이렇게까지 굴러갈 거라고는 잘 내려가네요. 조금 보기 힘들었던 네. 진행이었는데, 아, 정확하게 딱 득점이 될 만큼 움직이는 득점이 됐습니다. 얇게. 오, 득점 성공합니다.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팀리그 경기 중에 가장 점수가 많은 세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팀의 분위기가 가장 좋은 선수, 팀의 에이스가 아니더라도 그날의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이제 대부분 나오는데, 최근에 뭐두 선수의 맞대결 결승전에서 저희가 먼저 미리 봤고요. 네. 자, 아하. 2공까지 들어갑니다. 팔라존 선수의 세트 포인트. 아, 팔라존 선수가 루피체네 선수의 승부욕을 제대로 건드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 앞돌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득점 확률이 적은 시도일 수밖에 없는데, 참 팔라온 선수가 공격을 하면 우선 맞는 쪽으로 이동이 돼요. 네, 정말 좋은 집중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오, 자, 뭔가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완벽한 더블 쿠션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다가, 예. 네. 여기서 빠른 스피드로 저장 쿠션으로 먼저 맞는 쪽을 노렸는데, 네. 코너를 먼저 돌아 나오는 단 쿠션 진행이 됐습니다. 코너 딱 깊숙한 부분에 꽂히게 되면 빠져나갈 틈이 없는 득점으로 연결이 되죠. 자, 이한 차례 온 기회를 잡을 수 있나요? 자, 내려가지 아. 않습니다. 다시 팔라존의 세트 포인트. 파란 공과 쿠션 사이의 틈이 공한개 정도는 되지 않는 틈이 보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뱅크샷보다는 되돌아오는 시도를 합니다. 얇은 두께. 오, 네. 벤치에서 팔라존 선수가 요청을 했나요? 팔란 선수는 지금, 네, 시간을 좀 제대로 사용을 못했었죠. 네.
팀리그에서는 벤치에서 이렇게 불러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고민을 많이 했던 팔라존인데 마지막 한 점. 얇은 두께도 두께지만 회전량까지 정확하게 좀 맞아떨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팔라존 마무리합니다. 이제야 한숨을 깊게 내쉬는데요. 안도의 한숨이죠. 네, 그렇습니다. 팔라존 선수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지금 분위기를 바꿔냈어요. 네. 아우, 이 마지막 득점도 대단하네요. 자, 멋진 득점으로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휴온스 헬스케어 레전드 한 세트를 따내게 됐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세트 스코어는 2대 1, 여전히 하이원 위너스가 앞서가고 있고요.